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호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소곡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른손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1번으로 도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미, 4번으로 파, 또 파, 그 다음에 솔, 솔, 그 다음에 미, 솔, 파, 미, 파, 레, 미. 자, 여기까지 합니다. 네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시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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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솔, 미, 솔, 파, 미, 파, 오른손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도 찾으시고요. 1번으로 도치고, 3번으로 미칩니다. 그리고 파, 또 파, 그 다음에 솔, 솔, 그 다음에 미. 자, 여기까지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음, 이제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치시다가, 박자 생각하지 마시고, 치시다가, 손에 익숙해지면, 이제, 원래의 박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칩니다. 노래로 부르셔도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5번 손가락으로 도, 1번으로 솔, 3번으로 미, 솔. 자, 도솔미솔을 칩니다. 도솔미솔을 4번 반복합니다. 반주할 적에 노래도 같이 하시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도부터 먼저 치고 미치면서 도솔미솔 하나 둘 셋. 처음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자, 두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날 오라 하여도 칩니다. 5번으로 솔, 파, 그 다음에 미, 파, 레, 미. 자,
여기도 일단은 개 이름부터 쳐보시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노래를 불러봅니다. 날 오라여 오른손 잘될 때까지 하시고요. 왼손 세 번째 마디는 시, 솔, 레, 솔 치고 그 다음에 시, 솔, 파, 솔 칩니다. 자, 똑같은 G 코드인데 하나는 G 코드, 하나는 G7 코드입니다.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악보대로 치세요. 시, 솔, 레, 솔, 시, 솔, 파, 솔. 그 다음에는 도솔미솔. 같이 시솔레솔 하나 둘셋넷파둘레둘미둘셋넷솔 그러면 천천히 치세요. 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좀 제박자로 칩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익숙하게 잘 되면 이제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신 분들은 자, 그 다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는 이제 처음 앞에랑 네 번째 마디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내쉴 곳은 작은 집 여기 하겠습니다. 1번으로 앞에 네 마디랑 거의 똑같습니다. 마지막 음만 네 번째 마디가 미인데 여덟 번째 마디는 도를 쳤습니다. 요거 하나만 틀려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왼손도 똑같습니다. 왼손도 네쉴 곳은 작은 한번 치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솔 치고요. 그 다음에 도, 시, 라, 솔. 여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 도, 시, 라, 솔. 오른손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내 나라, 내. 왼손은요, 솔부터 먼저 치고 도 치면서 자, 아홉 번째 마디도 잘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피아노 소곡은 체르니 100번 중간 나 체르니 30번부터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아래 카페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하고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반주법, 그 다음에 신나는 동요라든지, 재즈 피아노 소곡, 또 그냥 피아노 소곡, 그리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주제곡이나 가요 드라마 곡들을 쉽게 편곡해서 강의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도 쉽게 칠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악보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내 읽어보시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